선율을 치는 시간 감동의 선율임을 펼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사뭇 다른 매력의 두 팀을 모셨다고 합니다. 데뷔 23년 차 컬트쇼 패밀리이기도 하죠. 예, 정통 파워락커 니키 전문가 우리 사뭇탁. 자 SG 워너비 아닙니다. 기원여와 자 아이들 SG 원협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원히 오지 내 사랑은 컬트쇼. 해가 뜨고 달이 떠도 인터뷰. 반갑습니다. SG 원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원효 씨가. 네 먼저 우리 막내부터. 네 팀의 SG 원효비의 막내를 맡고 있는 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현 씨. 네 안녕하세요. SG 원효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예. 다 보컬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신만 맡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시켰습니다. 메인 보컬이구나. 저희는 메인 보컬, 중심 보컬, 리드 보컬입니다. 다 메인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SG 원효비에서 중심 보컬과 털을 맡고 있는 SG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SG 씨. 네, 반갑습니다. SG 원효비에서 자금을 맡고 있는 김원효입니다. 어쩌다 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원효 씨? 제가 이제 그룹을 많이 했잖아요. 마음파이브도 하고 다비쳐도 하고 이제 안 될 거는 빨리 과감하게 포기를 하자. 아, 그럼 마음파이브 해체됐습니까? 아, 해체는 아니고요. 모이기도 힘들고. 41 하나가 돼갖고 이제 해체된 네. 거 아니에요? 45살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더 보컬에 좀 중심을 두고 예, 또 이 친구들을 좀 가수는 목소리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선배님. 그래서 아,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동료들의 좀 목소리를 좀 알리고자 이렇게 또 새롭게 결성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친구들인지 어떻게 모였는지 좀 알려줘 보세요. 고향 동생들 이제 SG나고 네. 이제 경태 씨는 이제 고향 동생이고요. 부산에서 올라온 지 각자 가수 생활 한 15년 이상을 했어. 한 친구들인데 뭐 OST도 하고 그래. 정말 유명한 노래들은 많은데 얼굴이 안 알려져 있어서. 어떤 거? SG 씨는 뭐 했어요? 저는 사실 그 16년 전에 컬트쇼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진짜요? 네. 오. 거의 초창기인데 우리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선배님. 그 하실 때 가슴이 아려와라는 노래로 그 란 씨랑 듀엣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네,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영상 만들 때 있잖아요. 웨딩 영상 만들 때 보통 다 들어가는 노래가 이 친구 노래. 어떤 거? 그게 어떤 거? 노래? 우리 잘 어울리죠. 우리가 부럽나요? 혹시 사랑할 사람 있다면 살짝 고백을 해보세요.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잘한다, S진 씨. 다르죠, 마음 파이브하고. 다르네. 그 친구들하고는 라이브가 안 되거든요. 네. 보는 선배 입장에서도 불안했어요. 다릅니다. 우리 저기는요, 세현 씨는. 우리 세현 씨. 어떤 활동을 했어요? 아 저는 거의 그 돌고 돌아서 좀 특이한 커리어가 있어요. 뭐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아실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줘. 아 그 KWC라고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가라오케 월드 챔피언이라는. KWC 너무 멋있었는데. 가라오케 월드 챔피언십. 가라오케 때려버리니까. 2012 KWC 그러니까 뭐 좀 그. TJ에서 이제 주최한 노래방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 강나라 노래방 가수. 예, 강나라의 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챔피언을 뽑아서 국가 대표야? 예, 핀란드에서 저희가 50개국이 모여가지고 경합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네. 노래방 챔피언 처음 들어보시죠? 네. 노래방 챔피언입니다. 네, 그때 그래서 전 세계 짱을 먹었어요? 아 짱까지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1등을 했었는데 그 핀란드 가서는 저희 12등 했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근데 가서 가창력 뽐내기보다 강남 스타일이 그때 유명해가지고 그쪽 측에서 춤추면서 강남 스타일 해달라 해서 말춤 추다가 왔습니다. 아 네. 보컬인데 특이한 이력이 있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경태 씨는요? 저는 뭐 대표적인 노래로 OST로 데뷔를 했고요. 제일 많이 알려진 드라마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 거기서 타이틀곡을 했습니다. 진짜? 좀 불러주세요. Just in my heart, just we together. 사랑한다 말을 할까? 언제나 네 곁에 처음처럼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어.
지금 저 어디 몸이 좀 안 좋고 그러신 건 아니죠? 뭐 떨려서요. 예. 예, 뭐 이 친구들이 데뷔한 지 오래는 됐지만 이제 정말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도 기회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예,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객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김원희 씨가 대기실에서 방송인들 얘기로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 왜냐면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왔다가 아니 선문탁 선배님이 너무 세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선문탁 선배 존재감이 확실하죠. 네, 근데 라이브는 더 잘하시거든요. 그럼 리허설 때 듣고 와, 큰일 났다 어떻게 여기서 라이브를 또 선배님하고 이렇게 하냐. 근데 이제 또 거기서 플러스 강남이가 오늘 너무 웃겨가지고 웃겨요? 아, 적당히 웃겨야 되는데 본인은 웃긴지는 몰라요. 아직도 한국 코드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도. 상품 소개로 이렇게 웃긴 사람 나 처음 봐. 박준영 씨 이후에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십다수에서 아주 맛있는. 제주 십다수. 예, 제주 십다수 이후에 네가 제일 재밌어. 아 진짜요? 예 예. 나이 베스트 슬리퍼 좋았어. 베스트 슬리퍼. 죄송합니다 슬리퍼. 자 이제 선문탁 씨의 네. 컬트 쇼에는 뭐 아주 패밀리십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신곡이 나왔어요 2년 만에. 네 오랜만에 신곡 냈어요. 어떤 곡이에요? 아 조금 밝은 노래 하고 싶었어요. 오. 공연 때 항상 3인곡만 이렇게 좀 밝은 노래여가지고. 좀 요즘에 저의 마음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가지고 아 이제 나도 좀 더 날아오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Fly High라는 곡 Fly High. 제목에서 이미 느껴지네요 제목에서 네, 네. 높이 날고 싶은 거죠. 선배님 그 노래가 밝으면 머리도 밝아지나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멋있어졌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염색하고 싶어서 아 진화 씨한테 물어 멋있을 것 같아요. 진화 씨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아 다 물어봐야 돼. 집안에 돈 나가는 건 다 물어봐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곡은 우리 서문탁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네네. 저의 마음을 담아서 네, 만들어봤어요. 잘 돼야 돼요 이 노래. 그러니까요. 네, 컬투쇼에서 네. 막 떠들어드리겠습니다. 막 틀어드리고. 와, 저는 그 임재범 씨 그 불의 명곡 편에서 네네. 위상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야 본곡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아 정말요? 너무 아이고, 좋더라고요. 가찬이시고 우리 선배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계셔가지고. 엄청 긴장하기도 하고 아 진짜 그 노래는 그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날은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진심을 담아서 부르지만 정말 저의 모든 200% 진심을 다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진심이 느껴지니까 네. 우리 임재범 씨 전설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보내시고 4승 올킬 우승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올킬. 야 대박입니다. 하셨습니다. 프로의 명곡 사상 18번째 올킬 우승자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임재범 씨한테 비상이 있다면 우리 서문탁 씨한테는 플라이 하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죠. 네. 와. 꼭 그걸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시기가 딱 맞았어요. 그러니 느낌이 네. 딱 그렇게 됐네 네. 보니까. 와. 근데 이게 좀 비교적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라고. 서문탁 씨 노래는 따라 부르기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데. 네. 선배. 이번 노래는 좀 아 사람들하고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공연에서도 좀 떼창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떼창할까요 저희가? 이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그래 같이 할게. 이따가 라이브 할 때. Fly high high 여기만 같이 해주셔도 같이, 좋을 것 같아요. 다 한번 해보자. 알겠죠? 예. 시작. Fly high high. 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오 너무 좋아요. 다 같이 해야 돼. 네네.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마스크 끼고서 몇 명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네. 다들 크게 따라 하시면 지금 노래하십시오. 예. 네. 저요? 예 이제.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선배님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와 먼저 할래요? 아니. 예. 와 선배님 먼저 하시면 현들 죽을 것 같은데. 뭘 쥐고 죽기는 형들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예 아 세븐 뭐 원래 노래 잘하시는데 뭐 자 서문탁 씨의 신곡 본인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낸 진심 어린 곡입니다 Fly High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Go!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며 달려온 시간들 수많은 질문들 밀어두고 답 없는 현실과 타협했지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생각해보면 아직 늦지도 않았지. 날아올라 fly high high 먼지 같은 그라운 털어내고 다시 한번 fly high high 중력을 거슬래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날들 그저 살아내야 할 매일이었지 내가 삶을 희생하는 동안 삶은 그런 날 이용했지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생각해보면 아직 늦지도 않았지 날아올라 아니 지금 도대체 어디를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 부분을 따라 해야 되지? 아니 저희가 따라 불렀던 Fly High High가 제일 낮은 음이에요. 제일 나머지, 쉬운 부분. 나머지는 다 높아요. 그거 외에는 어디를 따라 부를 수 지금 댓글이 다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가사예요 지금. 아 9474님, 서문탁님님 이번 노래는 살짝 뮤지컬 느낌이 있는데 노래를 즐긴다 즐겨. 예. 아 뮤지컬 느낌. 야 차은주 씨가 보내셨네요. 이분이 왜 차은주냐면 여기 회원을 등록할 때 오타가 났어요 이름이. 그 최 씨인데 최은주예요. 저도 처 씨인데. 예예. 처은주 씨예요. 그래서 댓글을 천다 그래갖고 친다 그래서. 쓰셨구나. 우린 나름대로 따라 읽으면 될 듯 뭐 이렇게 하셨네요. 처은주 씨가. 처은주 씨. 장현재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장현재 씨. 장현재 씨. 네. 네. 서문탁 언니 중력을 거슬러 오늘 어를 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중력을 거슬러 오를 것처럼 아 가슴이 뻥 뚫려요. 그 가사 부분이 사무실 천장을 뚫고 날아올라요. 오르고 오를 것만 같아요. 그렇죠. Fly high다. Fly high니까 장현지 씨. 네, 이분은 외국분 아니죠? 잘 쓰신 거죠? 네가 외국분이야. 아 그래요? 김순옥 씨 신곡 지금 스밍 하는데 벅땡에 가사가 안 떠요. 빨리 등록해서 아 가사가 등록이 안 됐나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안 됐나 봐요. 네. 스밍이 뭐죠? 스밍? 스트리밍.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밍 해달라는 얘기를 일본어로 스밍마셍. 자 이제 SG 원효비 노래를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은 저희, 어떤 곡인지 얘기해 주시죠. 저희 나중에 AR 틀어주세요. 뭐 립싱크 하실래요? 립싱크 하셔도 됩니다. 아니 예. 너무 와 진짜 예. 최고입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음원보다
음원하고 거의 완전 싱크로율 100%. 그래, 라이브를 훨씬 더 잘하는 가수를 네. 유명하시죠. 예. 자, 너 하나라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너 하나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 네. 저희 노래는 그 컨트리 음악을 기반으로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순애보를 가사로 풀어낸 곡입니다. 네. 여러분 듣다 보시면 또 이렇게 친근감 있게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나중에 저희 라이브 할 때 너 하나라든지 사랑해 이런 부분 좀 같이 이렇게 따라서 불러주시면 네,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실 겁니다. 저희도 한번 연습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영원히 오직 내 사랑은 너 하나. 네, 요 부분은 너 하나.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 노래 안 하실 거예요? 네? 너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 하실 거예요, 노래. 이게 이제 마음 파이브랑 다른 거예요. 마음 파이브는 한 명이 안 하면 되게 비어 보이는데 여기는 안 해도 안 해도 안 비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큰 그림이네요, 그래요. 네. 형 투자만 하세요. 와. 네. 노래를 들어봤더니 그 SG 워너비 느낌이 좀 나요. 네, 좀 약간. 음악 자체가. 네, 안 그래도 랄랄라 이런 노래 느낌이 좀 네네네. 나요. 네, 네, 네. 그 이제 음악이 컨트리 풍이 다 좀 그런 비슷한 풍이고 또 저희가 어차피 이름도 오마주를 했기 때문에 네, 네. SG 워너비 선배님들의 그 명곡에 조금 흡사한 분위기로 가자. 아하. 네. 그래도 밝게 좀 가려고 그러니까. 해서. 네. 밝게. 좀 밝게. 웃으면서 하세요 이따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웃으면서 하세요 형. 라이브부터 지금 위축됐잖아. 지금 웃으면서. 네. 김원현 씨 마이크를 특별히 좀 올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석훈 씨 조언을 듣고 재녹음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녹음한 거를 들려드리고 아. 어떠냐 괜찮냐 근데 약간 분위기와 뭐 여러 가지 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 평을 듣고는 다시 재녹음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제 분위기를 앞 뒷사람 좀 분위기 같이 자연스럽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아. 예. 뭔가 조금씩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다시 녹음을 하자. 예. 어떻게 보면 가게 차릴 때 간판 달았다가 다시 뗐다가 다시, 예. 다시 새 간판을. 예. 근데 재녹음 하길 잘했죠. 예. 그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녹음할 때 또 돈 들어가니까. 아, 재녹음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구나. 아, 재녹음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구나. 네. 야, 뮤직비디오가 근데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와이프의 허락이 안 떨어졌나요? 아, 뮤직비디오는 이전 다비처 때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고 아, 우리는 굳이 안 찍어도 되겠다. 아,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이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노래 4부로 넘어가면서 시작과 동시에 라이브를 하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네, 네. 4부로 넘어갑니다. 아, 이 노래. 이 노래 아니에요, 이 노래.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4부의 문을 열면서 SG 원효비의 라이브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너 하나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걸어주고파 세상 모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이런 내 맘 그대 나나요 아침 햇살에 눈 뜨면 이 생각을 해 맛있는 점심 먹어도 이 생각만 해 해가 지고 자기 전에 도는 생각만 하루 종일 미치게 전화 영원히 오직 내 사랑은 너 하나 해가 뜨고 달이 떠도 너 하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너만 생각
오이치리님의 문자가 네.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음원이라고는 한치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라이브였다고. 와. 예, 원효 씨 덕분인 것 같죠? 예. 8319님, 어, 노래 좋다가요. 크크크. 김원효 씨 들어오니까 2% 정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예.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일부러 티 내려고 예.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세 분한테 좀 티가 안 나니까. 잘못 들으면 이제 AR인 줄 알까 봐. 그렇지. 아, 네. 일부러. 지금 방송놈들이 본인도 본인 노래를 인이어로 듣다가 깜짝 놀라고 인이어를 뺐다면서요. 네. 아,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난리 났다. 오우 씨, 난리 났어. 아, 재밌었습니다. 아유, 김혜정 씨 문자 읽어주세요. 네, 원효 씨 가끔 힘드시죠? 힘드시면 음원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멤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노래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예. 네. 아, 진짜 노래 너무 좋네요. 네, 노래 좋아요. 아 근데 바로 앞에 선배님 노래를 듣고 하니까 네. 우리 노래 하면서도 자꾸 귀에 플라이야 이게 맴돌아서. 어. 아니 근데 저는 SG 원협이 노래가 너무 캐치해가지고 아예 졌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네. 아유 아니. 너 하나 네, 사랑해 이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들 따라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래 어떤 것 같아요, 졌다, 여러분?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네. 스밍 할 거예요. 스밍 만생 하실 거예요? 스밍 만생. 아 그리고 이렇게 왠지
장정들 네 분이 계시니까 네네네. 뭔가 되게 부러워요. 솔로 가수라 솔로로 오랫동안 네. 하시니까 든든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SG 원협이 아 이거는 꾸준히 가야죠. 꾸준히 네. 가야죠. 벌써 이제 겨울 노래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작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저희도 다 자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업자 족이 되는 거예요. 네. 작곡 이번에 SG 씨가 작곡을 했고 이제 작사 저희들이 같이 하고. 아 그럼 좋네요 그러면. 네. 김진주 씨가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 우리 부장님 닮으셨어요. 그런데 네 분 중에 누구를 얘기해요? 일단 저희 셋 중에 부장상이 제가 부장상은 저기 아하 뒤에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은 느낌인데 부장님이 그렇게 머리 길고 수염을 안 기르실 거 아니에요? 네.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안태영 씨는 왼쪽 끝에 계시는 분은 미스라진 같은 느낌. 네, 아. 미스라진 아니고 S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이 들어가고. 제가 평소에 진짜 선문탁 선배님 만나 뵙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평소에요? 우리 이 개인기 친구들 개인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기를 또 선문탁 선배님 노래로 저희가 아, 개인기를 해서. 진짜 그럼 한번 해봐요. 왜냐면 목소리가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친구는 약간 록 S 진은 록. 예, 이 친구가 부르면 뭐가 다 R&B스럽고 이 우리 세연이가 부르면. 다 CCM 송 같아요. 아, 되게 은혜롭구나. 되게 평화로워. 은혜롭고. 이게 한 번만 보여줘. 아, 그럼 장르별로 이렇게 불러주시나요? 아, 서문탁 씨 어떤 노래를? 서문탁 선배님의 그 사랑 결코 시들지 않아. 그거를 지금 약간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느낌이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도저 앞에서 삽질할 것 같아. 첫 키가. 키 기억해줘 내 사랑은. 잘한다. 맞나요? 기억해줘도. 아 그래요? 예. R&B 버전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R&B. 그렇게 하면 다음 구절을 누가 하나? 네. 기억해줘. 예예예. 예, 예. 기억해줘 널 사랑한 약간 트로트 느낌 나. 약간 트로트 느낌. 자 우리 세연이 가자 세연이. 기억해줘 와. 널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닙니다 아, 저희도 이렇게 만나 뵐 줄 모르고 저희끼리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직관을 한 거네요 그럼 오늘 아닙니다 저희는 중력을 거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태 씨는 트롯 버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약간 꺾기가 있었어요 네, 꺾기가 있어갖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걸 그랬어요. 원래 R&B와 트롯이 약간 그 종이 한 장 차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1696님 서문탁 씨와 서문탁 씨 언니 듀엣 부르는 방송을 봤는데 판타스틱 아, 그, 네. 예. 판타스틱 듀오. 네, 듀오. 유전자의 힘을 패밀리, 느꼈어요. 패밀리. 두 분 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 언니 진짜 노래 잘하죠. 언니가 샤우팅이 사실은 저보다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언니 5단 고음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높이는 못 올라가고. 와, 네. 역시 또 두 분이 우승을 하셨죠? 네, 7대 8대 우승팀 했습니다. 아, 여기서도 우승하셨어요? 아니, 뭐만 했다 하면 다 우승하시네요. 예. 대박이네. 언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언니와 예전에 항상 같이 다니셨는데. 그렇죠, 네. 언니가 한 16년 동안 이제 저랑 같이 매니저 일 맞아요, 맞아요. 해주고 있는데 언니 지금 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갔어요. 바르셀로나로 갔어요? 네, 네. 지금 축구하고 있어요. 아, 입단하신 거예요? 바르셀로나 FC에? 예. FC에 축구. 언니의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멋있다. 네, 와. 돌아갔죠. 해외까지 가서 바르셀로나 네. 진짜 레벨이 높은데. 와, 축구를 잘하시나 봐요. 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요. 네. 아, 멋있다. 그렇지. 네. 3350님 문자 괜찮겠어요? 하나 더 읽어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반대로 묻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제가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제가 괜찮겠어요. 질문이 하고 싶어요. 예, 예, 괜찮겠어요. 자, 예, 예. 3350 씨. 자, 서문탁님. 항상 어광 씨. 어광 씨. 자, 서문탁님 인별그램 여행 사진으로. 인별그램 여행 사진으로 예, 대리만족 하고 있어요. 완전 부럽습니다. 외국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도 하실 거예요? 어떠실 거예요? 아,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질문을 두 번이나 해요 이번에. 외국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도 하시는지. 네, 하시는지. 예, 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해봤었죠? 이게 올해 2월에 제가 네. 미국에 한 달 살기를 했어요, 뉴욕에서. 아, 뉴욕에서요? 네네, 그래서 아, 거기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이제 중반쯤 되니까 지루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 공연을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저기
라이브 카페 거기서 이제 좀 괜찮다는 라이브 카페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 진짜 찾아갔죠. 나 공연을 좀 하고 싶은데 하게 해달라. 그냥 없지 그 아는 사람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네네. 그럼 그분들은 없고.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인 줄 모르시겠네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CD를 줬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공연을 좀 하고 싶다 하니까 오케이 바로 해가지고 바로 공연을 했어요. 야, 난리 났겠다. 거기서 학교 저 버클리 또 다니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버클리 후배들 이제 모아가지고 밴드 해가지고 꾸려서 같이. 원래 영어권이시네요. 영어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학을 갔다 왔죠. 2년 반. 네네네. 노래를 영어로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네네. 와, 멋있다. 감동이었겠지. 우리가 최고의 여성 락커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떤 노래가 반응이 좋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팝송도 되게 좋아하셨고 Natural Woman 뭐 이런 노래도 엄청 좋아하셨고 네, Whole Lotta Love 뭐 그 Led Zeppelin 노래 이런 거 좋아해 해주셨어요.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가사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곡이니까 네, 그런 노래 좋아해 주셨어요. 사슬도 혹시 불렀습니까? 사슬 불렀습니다. 너무 좋았겠는데. 너무 좋았죠. 그리고 한국 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난리 났었겠다. 그럼 우리도 사슬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대박. 와 대박. 사슬 라이브를 이렇게 났다. 가까이에서 사슬 라이브. 그러니까요. 아니 하루에 라이브가 두 번 되는구나. 저분은 열 곡도 되고 스무 곡도 되는 분이에요. 이제. 하루에 라이브가 두 번 되는 거예요. 자 박수 정해겠습니다. 네. 사슬.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요! 나라
엔딩 요정까지 됐대 그래. 아이고 포즈 뭐야. 와 여러분께 다 바치는 거야 이거 다. 이렇게 야. 어 이문실 씨가 그냥 저희 마음을 그냥 문자로 보내셨네. 이거지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귀 호강하네요 진짜. 아 노래가 가면 갈수록 더 잘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나이를 들어가니까 그 똑같이 유지를 하려면 엄청 더 운동을 해야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노래는 선배님이 했는데 왜 제목이 아프죠? 왜 이해가 가죠 제가? 네. 와, 와. 아 근데 7622님이 예. 야 이거 되는 단어죠? 예, 예. 돌았다. 되죠. 돌았다 되죠. 예. 사슬 제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부르면 목이 나가서 꼭 마지막에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그렇지. 이 노래를 마지막에. 서문탁 씨 노래는 항상 마지막에. 맞아 맞아. 힘이 남아 있을 때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맞아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어요.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방청 야, 예. 알람이 울리는 네,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요. 약 먹는 시간인가 봐요. 예. 나 나마리아 씨께서 난 늙어가는데 타기 언니야는 왜 그대로인 거예요? 불공평해요. 너무 좋다요. 김성아 씨가 콘서트 계획 없으시냐고 물어봤네요. 아 콘서트를 하고 싶었는데 연말에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꽉 찼죠. 네 공연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미리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연말에 다 가수들이 하는데 그 미리 잡았어야죠. 원래 연말 공연 연초에 잡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가 좀 도와줘요. 내년에는 좀 더 빨리 하셔가지고. 내년 연말 거를 연말 거를 미리 할 거예요. 예, 예, 예. 연말 거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고 꼭 수면방송 하세요. 죄송해요. 저 홍천희 씨, 원효 씨 앞머리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나요? 아 끝나자마자 제가 잘라버릴 거예요. 예. 컨셉인가요? 아니 그냥 하나 내려봤습니다. 남녀누님, SG님 코인 노래방에서도 일본 노래도 부르시던데 찾아보니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셨네요. 아, 저요? 아, 그... 어쩐지 약간 이 작가의 사장님 네. 같기도 하고 친근함이 있었어요. 하라주쿠 쪽의 이자카야. 네, 그, 대화를 좀 해보세요. 오시오리데고다이마스하지마시데. 아, 죄송해요. 私 일본어 저도 일본어 조금만 해갖고 잘 모른대요.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승무원분들도 이제 오게쿠사마 아 도조 이러면서 다 일본어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 저런 스타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꽤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제일 원하는 수염이죠. 아, 원하는 수염. 원하는 제가 아, 너는 안 나는구나. 안 나요. 여기만 나고 하니까. 끝나시고 네. 이식을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아 떼드린다고 이렇게. 왜 제가 저분 거를 받아? 아, 원하신다고. 원한다며. 이렇게까지만 원하지도 않고. 예, 처음 뵀는데 왜 그래? 예. 일단 광고 듣고 올까요? 광고? 예. 들으세요. 예. 네. 광고. 자 오늘 SG 원효비와 서문탁 씨 함께 했습니다. 아,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신곡 나왔으니까요. 열심히 또 노래 부르러 다닐 거고요. 저는 오랜만에 또 친정 와가지고 그러니까 친정이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오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강남 씨 말대로 내년에 좀 미리 좀 해주세요. 연말에 공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년 초에. 네. 지금부터 잡으세요. 원 씨. 네, 저희도 이제 신곡 나왔으니까요. 다음 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세 좋죠. SG는 뭐, 예. 네, 일단 그 16년 만에 컬투쇼를 다시 나와서 너무 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겨울 노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SG 원협이 많이 검색하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사랑해 주시고. 네, 근데 씨도. 너무 출연하고 싶었던 방송이었는데 오늘 소음 풀었습니다. 네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SG 원협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오늘 뜻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힐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3001번님 강남시 고정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최고죠. 또 와줄 거죠? 언제든 불러주세요. 회사가 허락해주면 바로 오겠습니다. 회사가 불안불안해요. 회사가 불안불안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떨리고 있어요. 오늘. 예, 상화씨는 따로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만큼은 강남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라 최선을 다해서 땡큐. 고맙습니다. 에러.